새끼야, 법대로 해. 자, 변사님 오늘 우리 법대로의 이제 그 컨텐츠에 댓글 중에 그런 거 보셨어요? 그 왜 이제 뭐 배우자 이렇게 뭐 살해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왜 남편만 나쁘다고 얘기하냐 이런 의견을 또 달아주신 분들도 왜 남편이 나쁜 역할을 하는 것만 다루냐 그런 의견들 종종 이제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때마침 좀 너무 와 어떻게 이렇게 배우자한테 이런 맞아요. 행동을 하지라는 이제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예상하셨다시피 이 사건은 배우자 간에 이제 발생한 살인 사건이고 그 가해자가 아내인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타이틀이 이래요. 담배도 안 피우는데 니코틴 중독 사망. 아내가 원액 먹였다. 하, 이게 듣기만 해도 무서워요. 맞아요. 이거 뭐 어떻게 된 사건이라고 하죠? 담배도 피우지 않는 남편한테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 흰죽 그리고 뒤에 보면 차가운 물까지 이제 타서 먹여서 살해한 의미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이제 30년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 내용이에요. 와, 그럼 이게 들어보면은 뭐 하나만 먹인 게 아니에요, 변호사님. 세 번. 미숫가루, 흰죽, 막 물, 뭐 이렇게 계속 타서 계속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뭐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1심 당시 그 범죄 당시를 조금 살펴보면 이 가해자는 A씨 아내고요. 아내.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경에 남편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게 해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제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예. 남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망 전 8년간 담배를 피지 않았고요. 예. 처음에 이제 A씨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뭐, 니코틴 원액을 먹고?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재판부는 사망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떤 흔적도 이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심 판결문을 좀 살펴보면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A씨한테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사이가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바람 폈네요. 그쵸. 여자가. 그리고 이제 이 내연남을 두고 이 피해자의 재산과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세 차례나 먹게 해서 남편을 살해했다. 악마예요, 악마. 그렇죠. 그 범행 후 이제 피의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까지 받았대요. 아유 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1심에서 3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한 번 먹인 것도 아니고요, 변호사님. 네. 계속 죽으라고 먹였는데 안 죽으니까 또 먹이고 또 먹였는데 또 안 죽으니까 또 먹이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은. 어디 딴 놈 만나갖고 바람피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B씨가 사망 직전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통을 호소했어요. 그 미숫가루랑 흰죽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코틴 원액이 치사량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마셨으니까 고통을 호소해서 병원에 이송이 됐고 또 호전이 됐대요. 그래서 집에 귀가를 했는데 근데 또 먹였어. 찬물에 이제 또 타가지고 또 먹인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악마 아니에요? 이제 아파갖고 병원 해갖고 진짜 죽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근데 그런 사람한테 또 바로 그 즉시 또 먹여가지고 또 사망을 하게 만들었다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이제 세 가지였잖아요. 미숫가루, 흰죽, 그리고 찬물. 그래서 이 공소사실 가운데에서 새벽에 니코틴 원액이 담긴 찬물을 마셔서 남편 B씨가 숨진 사태에 이르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를 선고하면서요. 그럼 행위 세 개 중에서 찬물 행위만 유죄가 인정이 그러니까 된 미숫가루, 거네요? 미숫가루, 흰죽 같은 경우는 뭐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급체일 가능성도 있고 뭐 이렇게 봤대요. 그리고 또 호전이 좀 됐다면서요. 그렇죠. 호전된 것도 한 몫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찬물을 먹인 행위. 그 찬물에 니코틴을 섞어서 음용하게 한 행위, 요 부분은 이제 유죄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재반을 이제 다 참작을 해서,
징역 30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2심에서도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아마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에 직접적으로 이르게 한 그 네. 직접 행위가 이제 뭐냐가 조금 다툼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 뭐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을 했으니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주사바늘 같은 걸로 투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자국은 전혀 없었고, 네. 그럼 이제 음용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흔적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니코틴을 뭐 음식에 이렇게 섞으면 맛이 좀 이상할 네. 수 있잖아요. 거기다 또 치사량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 아내 측에서는 그런 거를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뭐 억지로 먹게 하냐. 하냐. 그거 뭐 바보 아닌 이상 이렇게 맛보면 아는데 그 내가 먹인 거 아니다. 그 남편이 스스로 먹은 거다.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 니코틴 관련 사건 뭐 남양주 네. 니코틴 사건도 신혼부부도 있었고 그 앞방에서도 다 하셨더라고요. 그것들 쭉 봤는데 거기서도 그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니코틴이 굉장히 암모니아가 냄새가 강하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아내분 측에서도 아내 측에서도 그 주장을 했겠죠. 이걸 어떻게 억지로 먹일 수 있냐. 근데 이제 보면은 결국은 그런 거죠. 사망 직전에 딱 그 마신 찬물인데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자면 이분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태죠. 완전. 극심한 그 고통으로 병원에 집에 오셨어요. 뭐 어디 정신이 있어요? 너무 힘든 와중에 아내가 물 마셔 하고 주니까 그냥 마신 거. 벌컥벌컥 네. 이제 마셨을 수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또 뭐 이제 또 더 결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부검의에 따르면 그 발견 당시에 이 남편분께서 사망 전 마신 물이 아직도 그 위에 남아있는 상태셨다고 해요. 근데 그 물에 이제 니코틴 원액이 섞인 찬물이 이제 있었던 거라서 먹자마자 바로 사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니까 이게 아파서 이제 정신이 혼미한 이 상황에서 아내가 찬물 건네니까 그냥 먹고 맞아요. 바로 돌아가신 거다. 이제 이렇게 맞아요.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이 또 조금, 의미라고 한다면 의미가 좀 있는 게 네. 제가 이제 이 1심 당시의 기사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처음 수사를 했던 네. 경찰은 물론 이거 여담이긴 하지만 네. 경찰은 A씨가 니코틴 원액을 한 번만 마시게 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대요. 처음에. 네, 처음에.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3회 음용 사실을 밝힌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세 가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거고 네네. 요 예로 이게 2021년 사건이잖아요. 네네. 한창 네네. 그때 검수 완박에 대한 논의가 많을 때 검찰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 네. 검찰 보안수사의 수사. 필요성의 네. 대표 사례로 요 케이스를, 이 케이스를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비하인드가 네, 있었네요. 여담이죠.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이 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다 뭐 경위야 어떻게 됐든지 좌우지간 중요한 점은 그냥 아내가 음식에다가 그 니코틴 독타 가지고 먹여서 죽인 건데 이렇게 이제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법률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쪼개 가지고 네. 명확하게 이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숫가루로 먹인 거, 흰죽으로 먹인 거, 찬물로 먹인 거. 그리고 만약에 미숫가루나 흰죽에 니코틴을 탔지만 네. 이게 치사량에 극히 미달한다면은 뭐 또, 미달 정도에 따라서 중지 미수나 장애 미수가 될 수도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런 법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는 애초에 경찰 단계에서는 이제 한 행위만 갖다가 올렸는데 뭐 검찰에서 보안 수사하는 과정에 더 밝혀서 세 개를 기소를 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는 두 개는 무죄. 네. 그죠? 미숫가루랑 흰죽 그리고 찬물만 유죄.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코틴 살인 사건이 종종 보여요. 네. 네, 원액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 뭐 앞방에서도 다루신 것처럼 뭐 남양주 사건도 있었고, 네, 그 맞아요. 여자가 내연남과 부모에서 남편분을 니코틴으로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신혼여행, 신혼부부, 네, 신혼부부 네. 니코틴 살인 사건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 고농축 니코틴 원액이죠. 네. 이게 살인 도구로 종종 언론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을 만큼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네. 또 요즘 전자담배가 굉장히 대중화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치명적인 무기가 생각보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게 좀 문제인 거죠. 관리 감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맞아요. 물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 남양주 사건 이후였던 걸로 아는데 네. 그 이후에 좀 못 대책을 예, 뭐 관세 통과할 네, 때도 네, 좀 네. 엄격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치는 취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로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그 업체들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니코틴 원액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되죠. 판매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온라인으로는 그 통용되는 은어나 그 루트를 뚫는 게 굉장히 쉬워서 그 통용되는 은어 정도만 알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농축 니코틴 원액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문제예요. 매장에 방문할 경우는 신원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신원 확인만 되면 사실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맞아요. 사 갖고 나 뭐 담배 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만인 뭐 거. 다른 사람 뭐 신분으로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제일 큰 이제 문제가 그 우리 흔히 연초라고 하는 담배랑은 네. 달리 액상 전자 담배는 이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지금 없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처 단속 부처가 네. 사실상 없대요. 그냥 이제 그때그때 네. 그때 그냥 네. 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속 사각지대죠 이거. 그렇네요. 단속 사각지대네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이렇게 위험한데 네. 이게 니코틴 원액을 사는 이유가 뭐 향을 이렇게 조향해서 자기가 뭐 마음에 뭐 원하는 드는 향으로 향을, 예, 뭐 그렇게 하려고 뭐 사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는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요새 전자담배가 냄새가 없으니까 미성년자들이 많이 엄청 이용하잖아요. 많이 사요. 네. 그 미성년자들도 이걸 대리구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또 어둠의 경로로 네.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사안인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뭐 담배 피는 게 우리 그냥 일반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고 담배 그냥 니코틴은 담배 뭐 이런 그냥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독약이 막 돌아다니는 맞아요. 거예요. 네. 네. 누가 내 밥에다가 뭐 타갖고 언제 먹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독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손쉽게 그냥 가서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 하다못해 농약도 농약 사려고 그러면은 그거 뭐 이렇게 확인해갖고 조심해서 사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 따따따까 하면은 사거나 아니면 아 뭐 나 담배 폈다라고 할게 라고 하면서 그냥 신분증 주고 그냥 어디 가서 사거나. 그쵸. 지금 이런 거잖아요. 구매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뭐 그냥 쉽게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사람을 사망케 하는 이런 사건에 거기다가 굉장히 적은 양으로 네, 소량으로도 네, 3.7ml 정도가 뭐 치사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소량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좀 엄격한 좀 관리 그렇네요. 단속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여성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아까 남편이 뭐 그거 사가지고 저거 극단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이 아니 담배 피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극단적인 선택하는데 그 니코틴 용액 쓸 생각을 할까요? 그쵸. 그리고 다 떠나서 이 여자는 자기가 니코틴 원액 산 전력이 다섯 차례나 맞아요. 구매한 뭐 이력이 있는데 뭐 이제 와갖고 단소리를 해요. 다른 소리를 해요. 아주 악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에서도 30년 그대로 원심 판결 그대로 인정이 됐죠. 참 아니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먹이고 또 먹이고 먹이고 또 먹이고 그렇죠. 이거 먹이고 또 먹이고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먹이고 죽이고 딴 대상 찾고 예, 예. 그래서 또 먹이고 또,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내연남 있는 데다가 그 남자랑 잘 살아보겠다고 아이 그 남자 좋으면 그냥 이혼하고 가든가 왜 남편을 죽여서 그 돈으로 자기 내연남이랑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냐고요. 말도 안 되죠. 아주 나쁘고 악질이고 돌아가신 그 남편분 명복을 좀 빌겠고요. 니코틴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니코틴 생각보다 니코틴 용액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이 니코틴 용액에 대한 네. 어떤 구매에 대한 어떤 제지라든지 대책이 진짜 필요한 거를 일깨워주는 네. 또 다시 한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